사가님,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되었는데요. 한국인 여성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 굉장한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학교에서 유해한 성교육 도서로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 폐기하였습니다. 사가님, 혹시 한강 작가님, 특히 채식주의자 책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유해 도서가 될 만하던가요? 뭐 여러 가지 인간 문제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말씀하신 데 대상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성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민감한 여러 부분을 생각해서 그 여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 폐기되는 것도 이해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내용은 그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겠습니다. 판단합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 그리고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의 성교육 도서 폐기 요구 내용을 공문으로 내려보냈어요. 세 차례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폐기된 열람이 제한된 도서에는요.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타임이나 더 타임즈가 추천한 또 스웨덴 최우수 청소년 도서상을 받은 성교육 도서도 있고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이 꽃할머니란 책도 있습니다. 차관님 이 책 읽어보셨나요? 그 책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 책은요. 스케치 더미를 작가가 12번이나 수정하면서 여러 차례 학부모와 학생, 교사와 여러 차례 모니터링하면서 만든 작품이고요. 한중일 공동 기획 작품입니다. 이러한 도서 폐기 문제에 대해서 여가부가 나서서 대책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청소년 유해 도서는 일단 자체 심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 교육청에서. 그다음에 교육청에만 책임을 밀어놓고 여가부에서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이게 심의 결과가 또 이 판단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통보되면은 여성가족부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통보가 되면 저희는 그거를 고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결정된 대로 따르고 고시만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지만 청소년 유해는 답답합니다. 지금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들이 음란하다, 선정적이다, 이런 이유로 성교육도서 폐기를 계속 요구해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성교육도서 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 요청한 결과 다 청소년 유해 간행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체는요, 유네스코에서 제작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 활용 이것도 반대합니다. 여성가족부 차관님, 이런 일부 단체들의 성교육 도서 폐기 요구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청소년 보호 심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유해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의 기준에 따르는 게 아니라 일부 기독교 단체, 보수 단체의 의견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안 살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공식 성교육 가이드라인이나 성교육 표준안도 없습니다. 차관님, 아이들에게 성교육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 성교육 가이드 활용도 못하게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정부에서는 성교육 표준안 만들지도 않아. 이런데 아이들이 성교육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 딥페이크 이런 디지털 성범죄 만연한 문제도 성교육, 성인권교육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가부에서 올 성인권교육 예산 5억 5,600만 원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예산에? 이 성교육 예산? 이게 전액 삭감된 부분은 사업의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폐지가 됐는데 국회에서 증액 의견 내면 반영하실 생각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재정당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 끝나는 대로 교육부와 협의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대한민국 성교육 표준안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